안녕! 오늘은 계절 온도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도계는 물질이 열을 얻으면 부피나 길이가 늘어나고 이르면 부피나 길이가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개인 준비물로 물과 가위가 필요해요. 계량컵에 물을 담은 뒤 빨간색 식용색소를 타고 나무막대로 저어 섞어줍니다. 1ml 스포이드에 힘을 미세하게 주어 색소 물을 소량 빨아들입니다. 색소 물이 스포이드의 머리 부분까지 간 경우 스포이드에서 물을 제거한 후 다시 빨아들입니다. 색소 탄 물이 스포이드의 머리 부분까지 가지 않게 합니다. 색소 탄 물을 소량만 빨아들여 스포이드 중간 부분에서 멈추게 합니다. 색소 물을 빨아들인 스포이드를 위처럼 계절 온도계 받침 도안에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날씨에 따라 스포이드 안에 색소 탄 물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계절 온도계 실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스포이드 머릿속의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색소 물을 밀어내 스포이드의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온도가 낮으면 스포이드 머릿속의 기체 부피가 작아져 색소 물이 스포이드의 머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